태평이를 위해 한 달에 매달려온 다이어트 코디 야옹신.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안녕. 아, 이 아이 때문에 오늘 신청하셨군요. 헬리 헬리 들어와. 태평. 인사도 잘 보여주고. 근데 자기 몸을 좀 자기 몸을 못 이기고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누워버리는데 저한테 성격이 진짜 태평한 거 보다. 이름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네. 네. 태평. 왜냐면 낯선 사람 앞에서 자기 이렇게 뒤쪽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는 바로 저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천하태평한 태평이가 비만이 된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중성화 이후부터 살찐 것 같아요, 아이가? 거의, 예, 데리고 오고 나서 한 두 달 있다 이제 중성화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쭉 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중성화 이후부터 살이 찌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중성화라는 게 고양이 몸 안에는 중요한 장기를 없애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장기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요, 평상시에. 생식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칼로리 소모하죠. 근데 그 칼로리를 소모하던 장기가 중성화 수술로 없어지면 먹는 양은 똑같은데 칼로리 들어오는 똑같은데 소모되는 게 갑자기 없어지죠. 그렇다면 태평이가 비만이 된 이유는 오직 중성화 때문인가요? 가볼게요.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일상을 함께 살펴봐야겠죠? 사료를 제한급식하세요? 아니면 자유급식? 자율로 놔두고 있거든요. 왜 자율? 네. 제한을 했는데 네. 그 다음날 이제 구워주면은 다 먹고 토를 계속해가지고 하루에 네. 몇 번? 하루에 급식을? 아침에 주고 이제 저녁 때쯤 주고 그렇게, 예. 네. 두 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급식을 하면은 비만미의 과정은 최소 네 번에서 다섯 번 나눠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간식을 활용해서 운동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보호자. 철 올라가요. 처음 봤어요, 이거. 네. 여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운동 엄청 잘하는데? 관심 되게 많은데?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네. 태평이가 게으르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던 걸까요? 이거 봐요. 되게 날렵한데요? 놀 때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막 레슬링 아니고 레슬링 이렇게 털 뽑는 것도 심하게 놀이가 좀 과한 거죠. 관찰 도중 휴지를 뜯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집에 휴지를 다 없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태평이가 사냥 놀이든 놀이에 대한 본능은 되게 강한데 막장이 없으니까 휴지를 선택하던가 두드를 선택하던가. 그 아이가 뚱뚱하다고 해서 야생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타고난 어떤 체육묘다. 뭐 타고나게 종 자체가 야생적인데 몸이 비대해졌다고 해서 그 본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벵갈이라는 종 자체가 레오파드 계통의 혼합종이에요. 이 아이들은 되게 일반적인 고양이들보다 두 배, 세 배의 야생성을 갖고 있거든요. 태평이 성격이 태평이 성격 반반 섞여 있는 거예요. 정말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도 있으면서 레오파드 계통의 아이들이 벵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이 본능, 사냥 본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누워있고 먹고 자고 약간 움직이고 체지방이 쌓이는 거죠.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느낀 건 보호자님이 일단 태평이를 그냥 태평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육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묘의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은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이가 그냥 태평이 성격 저런가 봐. 태평이 몸은 원래 저런가 봐. 그냥 그런. 중성화 이후 살이 쪘지만 사냥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태평이. 육아로 바빴던 보호자는 이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기 급급했던 거죠. 이제 원인도 알았으니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해볼까요? 지방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대신에
뭐 단백질 함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사료들이 있어요. 보통 하루에 고양이가 필요한 열량이 몇 킬로인지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아니요, 잘 네.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몸무게 곱하기 50킬로 칼로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곱하기 0.8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제한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난 그런 거 몰라요.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체중의 1%에서 2%를 주단위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8.6kg면 86g 정도. 네. 그 정도를 86g 정도를 빼는 거죠. 그러면 밥만 먹으면 빠지냐? 아까 무슨 얘기했죠? 그게 네. 운동이 필요하죠. 먹이 퍼즐. 간단하게 휴지심을 이렇게 붙여서 파먹을 수 있는 먹이 퍼즐이거든요. 이거를 1차적으로 아이가 얼마만큼 반응하지. 그래서 사료를. 제한된 사료양을 먹이 퍼즐에 나눠 담아주는데요. 태평이가 잘 사용해 줄까요? 관심 없는 듯 싶더니 이내 사료를 찾아내는 녀석. 조금 가르쳐주면 돼요. 오늘 잘 꺼내먹는 잘 꺼내먹는데? 이거 좀 재밌다. 안쓰다.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사냥 본능 지수 플러스 1을 득템하셨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은 아니에요. 대신에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가벼운 운동.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태평이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네. 사냥들이 엄청 잘하는데 네, 사냥 본능이 되게 다 먹었어요. 먹이 퍼즐을 이용하면 활동량도 자연스레 업! 다음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방법인데요.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요. 태평아, 이리 와. 저기 누워버렸다. 장난감으로 유인해봐도 묵묵부답인 태평이. 저는 지금 1년 넘게 지금 고양이를 부탁해 솔루션 나왔지만 저희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대자로 묶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응. 네. 자주 하길래. 아니요, 이거 대자를 보여주진 않아요, 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봤어도 역대급으로 마음이 편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진짜. 얘는 누워서 놀라 그러네. 아! 먹이 퍼즐과 달리 움직임이 필요한 사냥놀이에는 시큰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놀이에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점프를 하고 움직이다가 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 누우면 보호자님이 100%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같은데. 그동안 태평이가 쉽게 장난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맞춰줬던 보호자.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이 아이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놀이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이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보호자님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강화를 시킨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재정립시키려면은 철저하게 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아이는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네. 막 배라든지 막 네. 이렇게 상처 같은 것도 많고 네. 막 이런 데 삐딱지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안 먹으면 이거 먹어 안 먹으면은 저희가 와서 먹여주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케어를 했더니 네. 그런 것들로 시작된 것 같아요. 고집쟁이 비만 뚱냥이하고 저희는 싸워서 이겨야겠다. 가볼게요. 태평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억의 재정립을 시도하는 야옹신. 태평. 고민하는 게 살라고 했거든요, 고양이들이. 고민하는 거를 이겨야 돼. 태평. 그 순간? 엉덩이가 일어나게 좀 해야 된다고. 태평 일로 와봐, 태평. 태평 일로 와. 아이고. 태평. 여기서 왔다 갔다 교육을 한 적 있어요? 저쪽으로 오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간식 들고 위에서 이렇게 굴른 적은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떨어진 이후로는 잘 안 올라가요, 위로. 그래요? 네. 아,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야옹신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자 한 칸씩 올라가는 태평이. 마의 세 번째 칸도 성공! 얘는 위아래 운동하면은 아침에 하루에 열 번씩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잘했어. 됐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구나, 아이가. 좀 성향이. 여기, 태평. 과연 이번에도 캣타워 등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는 작가이구나. 태평이구나. 저는 포기하는 건 싫어요. 아니, 아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거예요. 올라오는. 이 3단 놀이 되게 잘하는데?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것만 하루 몇 번씩 해도 그냥 살이 쫙 빠질 것 같은데? 그래? 네. 태평이 앉자. 잘했어. 앉아도 되게 잘해. 태평이, 다시 내려오자. 태평이, 일로 와. 고민을 되게 하네요. 자. 내려오는 건 무리일까요? 내려올 거예요. 기다리면. 와, 이게 웬일인가요? 믿고 기다려주니 야옹신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는 태평이. 잘했어. 보상도 빼먹지 않습니다. 잘하는데 엄청? 운동을? 뚱뚱하다고 야쁘지 말아오. 또 다른 운동 방법도 시도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냄새 맡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간식이나 먹을 거 줘도 돼요. 먼저 태평이에게 손으로 신호를 주는 야옹신. 자, 여기. 아직은 좀 서투르죠? 미안. 올려줄게요. 여기를 올려놓고. 쉬.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무서운 게 아니니까. 조금씩 걸음을 떼는 녀석.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킬 거는 지금은 익숙해지려고 간식을 좀 이용하는 건데 나중에는 사료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보호자 차례. 이 정도 위치에서 주셔도 돼요.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그쪽에 고정해놓으시면 돼요. 절대 중간에 아이가 쳐다본다고 주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님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아이가 쳐다봤을 때 주는 거예요. 목표로 설정한 위치에 도착하면 주세요. 보호자님이 마음이 약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음이 약해서 지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제가 반 정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승인가요? 아이한테 어느 게 올바르게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육묘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의 의무기도 하거든요. 건강이라는 거는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하다 보면은 태평이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평아, 초고도비만 탈출하고 건강한 반려묘가 되길 기대할게. 일주일 후, 고부해에 도착한 반가운 소식. 태평이는 한창 살과의 전쟁 중이라는데요. 그 결과 무려 0.2kg 감량. 이대로만 쭉 해준다면 희망이 있어 보이죠? 다이어트 응원해 달라오. 택시가 잘 안 잡혀요. 한 3대를 연속으로 놓친 적. 택시 부르셨나요?